입학허가선서 2017학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생으로 김종하의 1549명과 웰빙문화대학원 김혜화의 38명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선언합니다. 2017학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우리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생 일동은 원광 디지털대학교 가족이 되었음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새 일꾼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입학생 대표 김종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이버 교육의 최고의 선도대학인 원광디지털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또 존경하는 마음 갖습니다.
정말 대학생이 됐구나 신감 나게 돼요. 그리고 또 입학에 학생들이 만나니까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또 상까지 받아서니까 정말 기뻐요. 제가 지금 임신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이거든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디대에서 제 꿈과 함께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원광 디지털 대학교 파이팅!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을비 이주여성연합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은미인데요. 지금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국 이주민들 모든 분들이 한국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증진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늙어서 외국에 가서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 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어과 다니면서 잘 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잘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세 젊은 나이로 요가 명상학과에 입학하는 새내기 김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컴퓨터로만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잘 할지 걱정도 됩니다만은 또 새롭게 느껴지고 그 걱정보다는 용기를 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진학해서 요가와 명상의 학문 분야를 더욱더 많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화이팅!